안녕하세요. 캡스톤다 실무자입니다. 요즘에 가장 핫한 협업 툴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루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루프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협업 툴인데 이 루프와 노션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루프와 노션을 비교해 보면서 루프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 이러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루프와 노션의 공통점입니다. 두 협업 툴의 공통점이라 한다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원페이지 협업 툴이라고 하는 겁니다. 원페이지 협업 툴은 쉽게 말하면 한 개 페이지에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내므로써 하나의 페이지만으로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운영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씩 기록이 되고 서사가 남겨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협업 툴 방식을 바로 원페이지 협업 툴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원페이지 협업 툴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루프 이전에는 거의 노션이 원페이지 협업 툴의 하나의 대명사처럼 사용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는 루프가 등장했기 때문에 요 두 서비스의 경쟁 구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두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표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. 노션은 표 안에 담겨진 값들을 데이터처럼 인식을 하고요. 반대로 루프는 그냥 표 안에 값으로만 인식을 합니다. 이 두 서비스의 차이점을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를 한다면 노션이 엑셀이면 루프는 파워포인트나 워드에 삽입되는 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노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표를 생성을 했고 그 안에 데이터를 채운다고 한다면 다른 표에 앞서 만들어놨던 데이터들을 릴레이션 혹은 롤업과 같은 형태로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지만 루프는 현재 프리뷰 단계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사실 협업 툴이라는 이 툴로만 봤을 적에 노션이 루프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. 거기다가 노션은 현재 노션 AI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고 저 역시도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까지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루프와 노션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노션의 압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루프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 많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엑셀, 파워포인트, 워드를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요. 거기다 최근에는 챗GPT를 빙이 이식시키기까지 했죠. 조금 더 나아가서 아직은 이제 아무나 사용할 수 없긴 하지만 코파일러를 루프에 삽입을 한다거나 자,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루프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역시 아웃룩을 사용을 한다거나 그 외에 채팅 기반의 협업 툴 팀즈를 루프에 이식을 시킨다던가 혹은 팀즈의 루프를 이식시킨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의 구심점을 루프가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저는 루프의 이러한 모습이 짧으면 올해 안에 길어도 내년 안에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가시화돼서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루프는 노션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루프를 여러분들에게 업무용 워크스페이스 툴로서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노션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지만 루프도 어느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가면서 감을 익혀나가는 것이 먼 미래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스톤다 실무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